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계속 뜨겁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계속 뜨거운 섹터나 업종, 종목. 오늘만 봤을 때는 뭐 에코프로인 것 같은데 과연 에코프로를 소개해 주실지 아니면 어떤 업종, 섹터를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요? 네. 일단 이제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섹터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쵸? 바닥을 다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부지기수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핫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렇게 애매한 장세나 약간 이제 눌림 장세에서도 반도체 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공략을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와 50여 개의 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일단 26만 제곱미터를 신규 확보하면서 2026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TSMC, 이제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이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최대 바닥을 찍었는데 똑같이 언급하기를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부터 점차적으로 실적이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점쳐지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단 이 반도체 쪽에서 연간 1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분기랑 2분기 두 개의 분기에서만 8조 원의 적자를 내고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에서 이제 2조 원 정도 수준으로 적자폭을 축소해 가면서 일단 실적을 개선해 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설 확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도 22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텍사스의 두 번째 파운드리 팹을 구축 중에 있고 여기서는 이제 4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소재 이쪽이 이제 계속적으로 핫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덜 움직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도 뜨겁습니다. 2차 전지도 너무 뜨겁지만 반도체도 계속해서 추세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지금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을 때 선점해서 상승할 때 우리가 좀 기쁨을 누려보자라는 전략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대표님?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제이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오늘도 그렇게 눌리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본딩 장비 및 커팅 장비와 그리고 반도체 이 디프레시 장비와 도금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워터제 세정도금 장비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전공정 장비인 쿼터 레이저 노칭 스태킹 장비를 개발을 해서 미국에 있는 고객과 159억 원에 일단 계약까지도 체결을 하면서 2차 전지 쪽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지금 만 원 이하에서 9,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시세가 한 번 정도 분출을 해준다면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14,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제이스텍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지금 0.39% 정도 하락세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등 초정밀 산업용 케미컬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2004년 세계 최초로 KRF 및 ARF 포토 레지스터용 린스액을 개발해 상용화를 하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재 시장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업체 최초로 I라인 네거티브 포토 레지스트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하면서 이 포토 레지스트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고 최근에 이제 개발한 게 조금 핫한데요. 유리 반도체 기판 코팅제와 유리 반도체 기판 구리 도금용
포토레지스트 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유리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의 두께를 얇게 하고 같은 면적에서 데이터 처리 규모가 8배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네.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4,000원대부터 한 대략 13,000원 정도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YC캠과 J스택 이렇게 두 가지를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박정식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계속 뜨겁게 좋은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 키워드를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께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광명전기를 들고 왔는데 광명전기. 도대체 이걸 왜 들고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용인 클러스터 쪽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면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광명전기가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와 평택 P3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를 받았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관련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도 올해 삼성전자가 또 추가적인 공장을 이제 설립한다고 했을 때도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주가에 굉장히 좀 큰 탄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반도체 쪽도 핫하지만 만약 클러스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부분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한국과 미국 에너지 협력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베트남 전력 시장 진출 그리고 여름철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쪽 변압기 쪽이 굉장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거든요. 물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가에 우상향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이제 만약에 전력 부분에서도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는 것도 결국엔 에너지 조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보더라도 뭐 해당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하향 라인에서 좀 탄력 쪽으로 움직일 때는 한 3,000원대 중반까지는 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 20% 이상의 수익성을 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좀 도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차익이 빨리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시 매도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